이 박스는 뭐죠? 돈돈 박사님 앞으로 택배가 왔던데요. 저한테요? 어? 벌써 제 팬이 생긴 건가요? 뭐지 뭐지? 뭘까요? 어? 뭐가 이렇게 많이 쌓여져 있는데요? 어? 한 분이네요? 누가 보낸 거지? 아 근데 이 더운 날 신선한 한돈에 이 종이 박스에 상하면 어떡하려고. 보통 그 스티로폼 박스에 아이스팩 많이 넣어서 포장돼서 오지 않나요? 그 박스는 일반 종이 박스가 아닙니다. 일반 종이 박스가 아니라고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죠? 바로 친환경 보내 박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누구시죠? 저는 바로 돈돈 박사님에게 선물을 보낸 산소고 목장 임혜원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 선물을 왜 저한테 보내신 거죠? 돈돈 박사님이 또 한 번의 오해와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발로 뛰시는 분이시잖아요. 아, 그쵸, 그쵸. 네, 그래서 한 번의 오해도 풀 겸 제가 선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오해죠? 좀 전에 한돈은 하얀 스티로폼으로 오는 거 아니냐고 하셨는데 이런 종이 박스도 충분히 보냉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아 정말요? 네. 아 친환경 보냉 제품 역할을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가능할까요? 이 박스는 스티로폼 아이스 박스 대신에 만들어진 친환경 보냉 박스인데요. 일반 스티로폼의 경우 썩는 데만 500년 이상이 걸리고 또 퇴율 시에는 악성 물질이 방출되는 반면에 친환경 보냉 박스의 경우 100% 종이로 만들어져서 분리 배출과 재활용에도 용이하고 내부 단열재도 환경부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맛 좋은 한돈을 담아서 배송하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성분이 들어있는 겔 아이스팩 대신에 물을 얼려서 만든 친환경 아이스팩을 사용하여서 한 번 더 친환경을 생각했습니다. 오, 정말 친환경적인 제품이네요. 아, 근데 이게 여름이면 또 많이 더워지기도 하고 5월에서 10월 사이면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또 이게 종이박스라서 배송에는 이제 문제가 없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 자신감이 넘치시는데요. 그럼 저희가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친환경 아이스박스가 있는데요. 신선도가 얼마나 잘 유지가 될지 저 돈돈 박사가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법 한번 직접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한 장을 깔고 그 다음에 나머지 냉매를 또 깔아주시면 끝이 납니다. 아. 여기에 고기를 넣고 아이스팩까지 넣으면 완전 끝. 오. 한번 그러면 지금 고기가 몇 도일지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5도인데요. 1시간 뒤에는 과연 몇 도가 될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디다가 둬야 되죠? 지금 더우니까 한번 밖에다가 한번 둬볼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괜찮을까요? 더운데? 네, 괜찮습니다. 오, 자신감이 넘치십니다. 그럼 현재 시각은 2시입니다. 1시간 뒤인 3시에는 몇 도가 될지 기다려볼까요? 같이 가실까요? 네, 같이 가요. 현재 시간 3시인데요. 한번 온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유지가 될지 저도 떨리는데요. 한번 온도를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15도! 오! 똑같이 15도가 됐어요. 역시 일반 박스와 다르게 이 친환경 보냉 박스가 온도 유지가 더 잘 되고 있어요. 소비자들이 친환경적으로 맛있는 한돈을 먹을 수 있게 하려면 이 정도는 되어야죠. 그럼 어떻게 그 친환경 보냉 박스에 한돈을 배송하게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원래는 저희도 스티로폼으로 포장해서 판매를 했었는데요. 아. 근데 코로나 이후로 배송 물량이 많아지고 또 그로 인해서 스티로폼 포장도 많이 사용이 높아졌잖아요. 그런데 스티로폼 사용이 환경오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뉴스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약 2년 전부터 ESG 경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은 물론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환경 문제에 공감하고
친환경 포장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송을 할 때 발생하는 스티로폼의 양을 줄여보자는 마음에 친환경 보냉 박스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비닐 용기하고 플라스틱 용기를 줄이기 위해서 그 용기를 가져가서 장을 보는 한돈 제로웨이스트 장보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다들 이 친환경 보냉 박스를 이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친환경 보냉 박스에 담긴 한돈을 구매하려면 어디서 구매를 해야 될까요? 산속을 목장 제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자사몰, 네이버, 그리고 SSG 등 다양한 채널에서 신선육을 구매하시면 이런 보냉박스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한테 할 말 있으시면? 네. 저희 산속을 목장은 1957년에 세워진 회사로 건강하고 정직한 먹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신념을 가지고 직접 돼지를 길러 최소화된 유통 과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100% 믿을 수 있는 밥상 위에 국가대표 우리 돼지 한돈 많이 사랑해 주세요. 한돈에 대한 궁금증과 오해를 풀고 우리 모두 한돈을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서 저 돈돈박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안녕!